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 일동 6명이 어제 이제 보도되었던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그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원식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럼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저 모두 발언 이어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임시정부의 법무국 비서국장을 역임하시고 의열단으로 활동하셨던 김한 선생의 외손 우원식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주어가 생략됐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체가 일본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보인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더 나아가 1억 일본인들도 주어를 당연히 윤석열이 아니라 기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가 더 어울리는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모두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을까 참 서글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선조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과 굴욕적 외교에 가슴을 치며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원망 섞인 말씀을 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헐값에 일제 침략의 역사를 팔아넘겼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잿더미 속에 쓰러져 있던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애국심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군부독재의 연장선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국교 수립으로 냉전의 한가운데서도 국익 외교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노태우 이름만 알지 박정희 노태우의 최소한의 국익과 애국심 하나도 모르는 아니 배우지 못한 대통령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며 지킨 주권국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적절했다며 환영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환영받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이 땅 한반도 100년의 성과를 제 마음대로 팔아넘기고도 부끄러움과 수치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더 이상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독립운동가 후손들로서 그 자격으로서 국민과 함께 꼭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의 임청각 외손 박찬대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말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3.1절 기념사, 대법원 판결을 깔아뭉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민족의 자존심을 팽개친 대일 굴욕 외교, 일제히 침탈의 면죄부를 준 외신 망언 등 점점 노골화되는 친일 행각에 우리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역사관이 문제인지 민족 간의 부재인지 아니면 친일 본색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방일 직후에도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 후 불과 한 달여 안에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외교 총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심사 참배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이 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 판쟁의 결연히 나섰던 선조들의 희생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인한 탄압 속에서도 숭고한 희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가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진정 어린 사과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역사 인식의 엄청난 오류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하지 말고 국민과 순국 선열 앞에 엎드려 사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 일동 서른 우원식 송옥주 권칠승 박찬대 한병도 이상입니다.